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중국 회사의 한국 원정 소송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3058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물품 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물품을 공급한 중국 회사입니다.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회사인데, 회사의 그 중국 회사가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그 중국 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한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공급받은 회사는 중국 회사인데, 이 중국 회사의 주주가 한국 회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 한국 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이 있으니까 연대보증 책임으로서 물품대금을 달라는 겁니다. 원심이 여기에 대해서 각하를 했는데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중국 회사인 원고는 중국 회사인 병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을 합니다. 근데 중국 회사인 이병 회사가 한국 회사인 피고가 중국에 설립한 회사고 이 피고가 유일한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유일한 주주인 거죠. 근데 이 원고 중국 회사가 이병 중국 회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한국 법원에다가 중국 회사인 원고가 한국 법원에다가 주주인 피고를 상대로 물품 대금의 연대 책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1심은 중국 회사 상호 간의 거래 대금에 관한 것이 있고, 대한민국 관할이 없기 때문에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 적용법령이 있는데, 국제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관할, 당사자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외국에 관한 소송, 외국의 국적의 사람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 법원에 재판을 하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실질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 관련성이 있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관련성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심은 관련성이 없다고 봤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한 거죠. 원고는 중국 회사하고 거래하는 업체도 병 회사도 중국 회사인데 피고는 병 회사의 주주일 뿐인데 이게 관할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피고는 한국 소재의 회사인데 한국 법원에서 소를 제기당해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그 회사니까 한국 법원에 피고가 불리할 일은 없다. 원고는 자기가 중국 회사인데 중국에서 소를 제기해도 되는데 한국 법원에 제기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원고도 충분히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단 피고는 이 물품 받은 병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기 때문에 이 제기 소송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원고가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한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겨서 다시 한국에 오면 거기다 또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집행문 부여의 판결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한국에서 이겨서 하면 바로 집행도 될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고로 원고의 소는 한국 법원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원고가 중국 회사지만 피고가 중국 회사의 한국 주주라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괜찮다. 관련성 있고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다가 한국의 원정을 와서 하는 소송을 가능하다고 해서 1심으로 돌려보냅니다. 1심이 각하를 했기 때문에 1심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실무에서는 중국과의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실제로 의뢰인들 상담을 해보면 중국과의 거래를 하면서 투자가 흐트러진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인과의 자금 대여한다든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재판 관할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적어도 또 반대로 지금 원고가 중국 회사지만 중국 회사의 대주주가 한국인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 한국인 간의 소송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각각 중국에다가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거래를 했지만 실제로 주주가 각각 한국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는 판례는 좀 기억에 두어가지고 중국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을 때 관할권을 이 판례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에서 법원을 할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기억해 두셨다가 중국 관련 소송이 발생할 때, 물론 외국도 하기로 하겠지만 관련 소송이 있을 때 한국 법원에서 할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